안녕하십니까. 강호 뉴스입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출범했던 플라이 강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난 끝에 기업 회생까지 거치면서 위닉스가 인수했습니다. 파라타 항공으로 재탄생하면서 내년 양양공항의 국내선 취항을 목표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형 항공사의 인수 합병으로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첩첩산중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형우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합니다. 플라이강원의 기업 회생 절차 이후 양양공항은 주 1, 2회 전세기를 띄운 부정기 국제 노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객은 1만 4천여 명으로 플라이강원이 연간 20만 명대를 유지했던 몇 년 전과 비교하면 7% 안팎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 항공은 내년 국내선 취항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닉스 그룹의 파라타 항공은 양양 제주 노선 취항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운항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항공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플라이 강원의 출범 배경이었던 양양공항 모기지의 유지 여부입니다. 강원도는 플라이 강원과의 모기지 협약을 해지해 이행 보증금 16억 원 회수 절차를 밟고 있어 협약은 종결 상태입니다. 양양군은 파라타 항공의 양양공항 모기지 승계 여부에 따라 지난해 재정 지원금으로 지원한 20억 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양군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과정에서 지난 7월 법원이 운항 장려금과 손실 보전금 등 20억 원을 공익 채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파라타 항공이 모기지 승계를 하지 않으면 전액 변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항공기의 70% 이상을 양양공항에 계류하고 양양 군민에게 항공료를 할인하는 게 모기지 조건입니다. 항공사 측은 당장 항공기를 띄우는데 전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모기지 승계 여부는 국내외 다각적인 항공산업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은 모기지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또 국제선 같은 경우는 인천발 국제선을 운항을 하기 때문에 인천과 양양을 같이 모기지로 운영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과 관련한 파라타 항공의 국내선 정기 운항 여부를 본 후 후속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에서 최대한 그 본점을 유지하면서 그 정기 노선, 특히 국내선 양양 제주 노선을 시발점으로 해서 발탄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협조를 할 것이며, 연말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예고된 가운데 저가 항공사들도 순차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라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의 독자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다음 주 강원도 내 특성화고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역 소멸과 학생 수 감소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별 학과 개편,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내년 5개 학과에 96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강릉 정보공고. 영동 지역에선 처음으로 보건계열 보건간호과가 신설돼 내년 16명의 입학생을 맞이합니다. 학기 중이라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새 학기까지 학과 실습실과 교실, 학생 쉼터 등이 새롭게 조성되고 여학생 전용 기숙사 확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뭔가 병원이나 의원의 취업도 가능하고요. 관련 학과인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등의 대학으로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강릉 중앙고는 내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전체 학과 재구조화가 시작됩니다. 첫 시작으로 내년에 전기과와 전자과가 합쳐진 반도체 전기과가 신설돼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재학생들은 벌써 반도체 관련 자격증 등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산업 환경과 유사한 교육 환경 시설 개선, 기숙사 신축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희 반도체 전기과는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하게 조성된 클린룸 실습실에서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제조 등의 실습을 통해 반도체 전반의 이론과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산업 수요와 미래 첨단 산업, 학생 선호 등에 맞춰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고 등이 강원도형 마이스터고로 변신했고 강릉중앙고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고등학교 지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고 최대한 접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타 시도 쪽으로 취업을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강릉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일반고교의 특성화 학과를 포함한 직업계 고교의 올해 학생 충원율은 86%, 취업률도 56.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앞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마이스터고 세 곳의 지원자가 늘어난 가운데 25일부터 실시되는 특성화고 원서 접수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가 추진하는 1도 1국립대 통합에 춘천교육대학교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학력 인구 급감의 위기를 맞은 춘천교대가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을 돌파구로 선택한 겁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 두 국립대 총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추진하는 1도 1국립대학에 춘천교대가 합류를 선언한 겁니다. 초등교사 양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과의 이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춘천교대가 통합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교사 임용도 덩달아 감소했고 임용고사 합격률은 48%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 입학 정원도 전체 정원의 12%인 39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춘천교대가 입학 정원을 줄인 건 12년 만입니다. 그만큼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도 줄어 재정적 어려움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춘천교대는 올해 5월 강원대와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1도 1국립대 추진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강원대와 춘천교대가 통합하게 되면 제주대와 부산대에 이어 국립대와 교대가 합쳐지는 세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제 두 대학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원 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모델도 있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통합 모델들에 대한 안을 함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춘천교대 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건 해결 과제입니다. 또 통합 이후 춘천교대 캠퍼스 활용 방안과 교육 관련 단과대 운영 방식에 대한 두 대학의 이견 조정, 그리고 통합 비용 마련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달 31일 양양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와 충돌해 입원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속초경찰서에서 진행하며 신교육감 일정상 오늘 오전 10시부터 춘천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신교육감은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돌 당시 전교조 강원지부는 단체 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항의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 측과 전교조 측이 뒤엉켜 신교육감은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양측은 서로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로 나온 영상으로는 누가 밀었는지 뚜렷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 지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의당 윤민섭 강원도당 위원장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신의 사진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과 금전 요구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릉시 의회 의원들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한 협박 이메일을 받는 등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110억 원대 투자 사기단을 경찰이 일망타진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는가 하면 해외 취업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감금하며 몸캠 피싱과 로맨스캠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찰들이 한 남성을 에워싸더니 재빠르게 검거합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 사기단 가운데 중간 관리책입니다. 경찰은 같은 날 또 다른 조직원을 검거한 뒤 9월에는 30대 후반의 총책까지 붙잡았습니다. 총책의 거주지에는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물품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SNS에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투자 동영상을 올리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가짜 주식투자 앱을 통해 수익이라는 것처럼 속여 66명의 투자금 111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인 9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사기까지 벌였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항공권까지 주면서 라오스 경제특구로 지인들을 유인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과 이성적인 호감을 악용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해외에서 그 감금시키고 우리 그 여권하고 뭐 신분증 이런 걸 다 뺏어놓고 거기서 몸캠 피싱 그리고 그 로맨스 스캠 이거를 다 강요해서 시켰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 라오스의 한국인 감금 사건이 논란이 되자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은 8개월의 수사 끝에 총책과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 6개 지역 MBC가 공동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 생존 프로젝트는 회당 50분씩 12회로 구성돼 지역 격차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요즘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속 가능한 농촌, 메가시티, 일자리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 영동을 비롯해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 제작했습니다. 강릉시가 연곡에 지하댐을 설치하고 노후한 연곡 정수장을 다시 건설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연곡면 송림리 일대에 250억 원을 투입해 지하수 저류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5월까지 설계 완료, 20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이 들어선 지 40년이 넘은 연곡 정수장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50%를 확보해 총 사업비 497억 원으로 재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기후변화, 신축 아파트와 대형 리조트 유입, 동해선 개통 등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의 시험평가와 교육훈련을 위한 통합시험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에 맞먹는 무장장비와 통신장비, 항해체계, 센서 등의 전투체계를 갖출 계획인데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통합시험장에서 전투체계를 시험평가하고 교육하게 됩니다. 통합시험장은 약 6,700제곱미터 규모로 2026년에 완공한 뒤 2027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지난 4일부터 심장질환 24시간 응급진료를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강릉 아산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 부족에 따라 휴일과 야간에 심혈관 응급진료가 제한됐지만 최근 인력을 충원해 휴일 야간 응급진료가 재개됐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응급진료는 강원도와 강릉시 등 도내 시군이 재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심장내과 응급진료는 물론 심근경색인 환자의 관상동맥이 막힐 경우 급하게 협착 부위를 넓혀주는 응급관상동맥 중재시술 등을 진행합니다. 속초시가 오늘 영어도서관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규모와 개관 시기 등을 공개했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공원에 건립되는 속초 영어도서관은 총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2천여 제곱미터, 연면적 약 65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말에 사업을 발주해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 건립사업 설계 용역은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설계안이 최종 선정돼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을 획득했습니다. 정산군이 내년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91개 사업 38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12억 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주요 경비 내역은 인적 역량 강화 학습 능력 제고 16억 3천만 원, 학력 수준 향상 1억 2천만 원, 문화체육 분야 지원 5억 5천만 원, 교육시설 개선 지원 10억 6천만 원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